모니터 TV 보이시죠? 여기 막국수인데요. 아주 유명한 맛집이라 그래서 이거 들기름 넣은 들깨 막국수 집인가 봐요. 왜 갑자기 신랑이 가자 그래갖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세요. 이 그 집이에요. 차가 무지 밀리네요. 8시 20분까지는 들어오라 그랬는데 우리가 6시 45분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지금 7시예요. 근데 8시 25분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터널이 지금 굉장히 밀리는데요. 제가 원래 밀리는 시간이 잘 나가지를 않아서 러시아어의 개념이 요즘 없거든요. 근데 대단하네요. 출퇴근 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일 마감치고 마음 먹고 맛집을 한번 가보자 하고 저녁 먹으러는 지금 처음 나가보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보 알려드리면서 먹방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리고 레시피나 메뉴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또 색깔 핫핑크 날씨가 조금 저녁에 산산해서 원피스 남방에다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니트 하나 걸쳤어요. 아우터는 안 입고 색깔 너무 이쁘죠? 압구정걸 니트예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제가 또 도착해서 영상 보여드릴게요. 3시 40분? 그 정도에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뭐 20분, 40분 거리, 한 40분 거리, 45분 거리니까 도착지에 도착하면 평소 소요 시간보다 한 약 5분 정도 딜레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곳을 먹으러 간다는 기쁨, 설레임이 있어서 아주 기쁘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풀청하세요. 결국 달리고 달려서 거의 32분 유통과 35분 다 됐어요. 카페 총과 이렇게 보이고 도착했습니다. 한 35분, 38분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왔고요. 생각보다 어쩜 이렇게 주차장도 넓고 숲속 안에 이쁘게 조명 뿌려놓고 파킹도 계시고 기아집 모양의 식당이네요. 호기심 가득 갖고 이렇게 입구라고 해서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테이블들은 아마 식사 끝나고 디저트 커피 마시고 쉬는 것만 아닐까 싶어요. 들어간 입구인데 맨발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건 살짝 좀 부담스러웠어요.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네요. 이제 들어왔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이제 막 나오고 시작하는데 또 눌렀다가 누르고 있다가 시켰거든요. 막걸리 방법이 그게 안 넘치는 눌러놨다가 제가 보면서 조금만 우리 또 바뀔까봐 걱정되네. 메뉴를 찍어야 되는데 메뉴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한번 접셔봐요. 이렇게 접촉봐. 뭐 안에 들어진다. 오늘도 두 잔이었어요? 한 잔. 한 잔이죠? 네. 운전 때문에. 운전 때문에. 이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드세요. 비벼서 드세요.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래요. 이렇게 비벼서. 아니, 그냥 먹다가. 아, 그냥. 비벼서 나온 거래요. 아, 비벼 나온 거래요.
아이 달라 그래. 아이요? 아, 갖다 먹는구나.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육수를 넣어서 먹어야 할까? 물 복수가 되면. 아니, 그만 넣어. 뭐 그렇게 많이 넣어? 이 맛도 나쁘지 않아요. 이 맛도 나쁘지 않은데 조금 싱거워졌다. 난 싱거운 거 좋아하니까. 물국수도 마지막으로 먹는게요. 이렇게 내부 전경을 한번 찍어보았는데요. 토속적인 한국적인 분위기 내부 실내 인테리어가 아주 깔끔하고 깨끗했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뭐 많이 신경 쓴 것 같고 아마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깔끔했어요. 그리고 사람도 조금 있는 편이고 주방 이렇게 오픈돼서 공개된 것 같고요. 사람들이 군데군데 띄엄띄엄 있었지만 많은 편이었고요. 화장실이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주 아담하고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해놔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인테리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 길에는 이렇게 입구에 주로 뻥튀기 이런 과자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 보리튀김 하나 사서 지금 차 안인데요. 한 봉 3,000원이에요. 그래서 사서 지금 디저트는 못 마시고 하나 까서 먹고 있는 중이에요. 맛있게 먹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밤길에 수석길 같은 길을 이렇게 달려서 나가는데 뭐 운치 있고 낭만적이고 처음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기분은 좋아요. 오늘 갑작스럽게 번개팅처럼 맛집을 와서 먹고 가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즐감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